검은 필름 표면에 점들이 올라오더니 알파벳 E를 만듭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촉각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검은색 필름은 빛을 받으면 말랑말랑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필름 아래에 LED를 설치했고 공기를 넣어 모양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경도는 딱딱한 상태부터 물렁한 것까지 무려 14단계, 최대 높이는 1.4mm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형상을 바꾸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형태를 쉽게 알려주는 것부터 자동차 내부에 버튼을 숨겨 디자인을 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비 모양의 QLED 소자입니다. 찌그러뜨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빛을 내는 곳과 배선 모두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게 설계됐는데 1.5배 늘려도 화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이 소자로 20인치의 QLED TV를 만든다면 30인치 크기까지 잡아당겨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